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혈압 완치 훈련입니다. 고혈압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본태성 말고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태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고혈압이고요. 본태성 말고 민감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 뭐 물론 본태성만 있는 분도 있고 또 민감성만 있는 분도 있지만 둘 다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두 가지가. 혈압 자체가 다른데요. 네, 이제 혈압이 이제 정상입니다. 이렇게. 본태성 고혈압은요, 혈압이 항상 높은 상태로 있습니다. 네, 혈압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높은 상태로 있는 거죠. 반면에 민감성 고혈압은요, 이렇습니다. 높을 때 굉장히 높고요. 또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정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저혈압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널뛰기를 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민감성 고혈압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이 두 가지 혈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태성은 혈압이 높은 상태, 민감성은 널뛰기. 근데 중요한 차이가요. 본태성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감성은 증상이 많습니다. 뭐 머리가 아프다, 뒷골이 뻗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뭐 등등 증상이 많죠. 그리고 본태성은 그냥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뭐 혈압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감성 혈압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혈압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이게 혈압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안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혈압을 잴때또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혈압을 잴때 본태성 고혈압은 있는 그 혈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데 반해서 민감성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잴때그 순간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벌써 혈압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본태성 고혈압은 관리만 잘하면 약만 잘 드시면 물론 이제 평생 드시라고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보통 듣게 되는 데 반해서 민감성에 대해서는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 그러면 얼마나 또 불안해지겠어요. 그래서 악순환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오해해서 오는데요. 본태성 고혈압이 혈압이 많이 높아지면은 악성 고혈압이고요. 그때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드물고요. 한국 사람들이 혈압이 많이 높은 것은 민감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요, 약이 잘 듣습니다. 왜냐면은 약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본태성 고혈압에 들으라고. 반면에 민감성 고혈압에는 잘안 듣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하고,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민감성 고혈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아, 혈압 올라.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뒷골이 뻗친다든지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증상이 있는데 그때 혈압을 재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게 증상을 일으켰다가 혈압 올라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같은 원인이 증상도 일으키고 혈압도 오르게 됩니다. 근데 혈압을 내렸다고 하여튼 뭔가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안심, 그러니까 내가 그 원인이 바로 힘듦이거든요. 힘듦을 갖다가 좀 편하게 해서 좋아진 거지, 혈압약을 먹어서 좋아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본태성 고혈압은요, 증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냥 약만 드시고, 그냥 원인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이 합병증이 생길 때 증상이 있습니다.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 콩팥의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력 저하가 온다든지, 망막에 변화를 일으켜서, 아니면은 말초 동맥 질환, 그러니까 말초 동맥이 막힙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증상이 생기겠죠?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만성 질병도 증상이 없지만은 합병증이 생기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반면에 민감성 고혈압은요, 증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민감성 고혈압과 본태성 고혈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요? 네, 그 원인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네, 이 그림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시작은 혈관계의 원인, 그리고
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혈관계의 원이라는 것은 유전 또는 나이듦 때문에 오는 혈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면에 사실 대부분의 원인이 나의 원인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원인이 합쳐서 고혈압과 증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고혈압과 생긴 고혈압과 증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다시 또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시한다. 이 문제시를 갖다가 더 크게 하면은 내 뇌에 고혈압 회로가 생기거든요. 이게 또 원인이 되고요. 치료에만 의존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만 먹고 이제 문제 없다. 그러면은 원인이 그대로 있죠. 혈압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원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이 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시라는 것은요, 네,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우리가 무시라 그러죠. 그런데 혈압이 있는데, 야, 나 이것 때문에 쓰러질 거야. 나 이것 때문에 뇌졸중 생겨. 라고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문제시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고, 더 크게 걱정하고, 더 크게 불안해 하는 것. 이게 문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쌓여서 바로 뇌에 혈압을 높이는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고혈압의 원인 중에서 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인의 첫 번째는 몸맘삼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가지라고요. 첫째가 힘든가 지나침. 두 번째가 뇌과로. 뇌과로는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기, 생각과다, 감정 과잉. 이게 이제 뇌만 움직이게 해서 많이 쓰게 해서 뇌과로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가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네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몸맘성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 원인이 비만입니다. 네, 뚱뚱할수록 고혈압이 더잘 생기죠. 더 정확하게는요,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체지방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체지방량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게 더 높을수록, 네, 몸집이 크다고 체지방이 많은 게 아니고요. 또 날씬하다고 체지방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마른 사람이 뭐 체지방이 아주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아주 날씬한 여성이었는데요. 체지방이 55%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네, 보기에가 아니고요. 몸 안에 있는 체지방량이 얼마냐? 이 체지방량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내장 지방이라는 겁니다. 네, 내장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내장 지방은 복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주위에도 있고요. 간에도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네, 익숙하시죠?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장 지방이 하나고요. 또 익숙한 데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마블링이라고 아시죠? 네. 마블링은 이제 근육, 네. 우리가 소위 고기에 지방이 끼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마블링이거든요. 네. 사람의 근육에도 지방이 낍니다. 요 사람의 근육에 낀 지방, 요것이 또 내장 지방이라는 거죠. 가장 고혈압,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인 당뇨 또는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내장 지방의 양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짜게 먹기와 술입니다. 네, 술이 짜게 먹으면은 혈압이 더 올라가고요. 또 술을 마시면은 술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오래 마시고 많이 마시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네 번째는 운동을 포함해서 몸쓰기를 덜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뇌를 많이 쓸수록, 네, 생각과 감정 반응을 많이 할수록 몸은 덜 쓰게 됩니다. 운동도 덜 하게 되고요. 행동을 덜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다시 또 원인이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네, 담배는요, 담배 자체가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혈압을 높이게 하는 것이죠. 자, 원인을 알았으니, 네, 이제 완치훈련도 시작해 볼수 있겠죠? 네, 완치훈련의 개관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혈관계와 나의 원인이 고혈압과 증상을 일으키고 문제시와 회로 치료 의존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이 전체가 원인이 된다가 원인이 되겠죠. 이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완치훈련입니다. 문제시와 회로 치료 의존은 내가 완치 원하기, 그리고 고혈압과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를 이용하면서 이제 증상에 대해서는 겪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완치훈련이 되죠. 네, 고혈압의 완치라는 것은요. 네, 첫 번째, 약을 안 먹는다. 두 번째, 증상이 없다. 세 번째, 혈압을 쟀을 때 항상 120에 80 미만이다. 네, 이게 충족돼야만 완치라고 합니다. 이 혈압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장한다든지면 그때는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정시에 잰 혈압이 항상 120, 80 미만이다. 이게 이제 완치의 정의입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게 완치 훈련이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가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현재 내가 혈압이 있어요. 내가 혈압이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뭐 병이 나한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요. 물론 유전도 있고 나이도 약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누구보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현재 나를, 혈압이 있는 나를, 문제시하는 나를, 회로가 있는 나를, 치료 의존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문제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맞서보겠다. 그리고 치료도 처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완치 원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훈련은 내 몸만 새로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10% 덜해서 남기기. 네, 무엇을 해도 그 무엇은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놀기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깰때 하는 모든 것이 되겠고요. 당연히 뭐 스마트폰, PC, TV도 다 줄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 덜 하라는 거죠. 뇌과로인 분들은 당연히 줄이기를 하셔야겠죠. 스마트폰, PC, TV 줄이기, 그다음에 생각 줄이기, 그다음에 감정은 이거는 줄인다기보다는 표출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먹기 훈련입니다. 먹기 훈련은요, 이제 주식하고 간식만 가르면 되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아까 정한 같은 시간에 먹기, 반드시 먹기, 이게 주식이고요. 간식은 아무 때나 먹기, 그런데 안 먹어도 되는 것, 뭐 자다 깨다 먹어도 됩니다. 이걸 이제 야식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뭐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간식인데요. 여지껏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건 좋은 음식, 이건 나쁜 음식, 이거는 칼로리가 많은 음식, 이거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 뭐 살이 찌는 음식, 아닌 음식,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그렇게 가르지 마시고요. 그냥 주식 간식만 가르시고 먹기는요. 그냥 내가 먹는 그 순간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만 드시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데요.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게 조금 비속어에 가까운데 꼬올리는 대로 먹기입니다. 그 순간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먹기. 네, 이게 이제 꼬올리는 대로 먹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날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해보세요. 네,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하던 대로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자유롭게 먹기를 하시라는 거죠. 이 먹기 훈련할 때 당연히 하셔야 될게 싱겁게 먹기. 그리고 이제 금주를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금주는 적어도 이제 훈련 완치 훈련할 때까지는 이제 금주를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또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 금주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회식 자리가 있는데 술을 꼭 마셔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회식 갈때술 마시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하잖아요. 네, 술 먹고 안주 먹고 이두 가지를 다 먹는 게 최악이죠. 네, 그래서 하나만 하면은 그래도 낫습니다. 뭐 안주만 먹는다든지 술만 먹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 술자리에서 이게 안주만 먹으면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눈치를 받잖아요. 근데 술만 먹는다고 누가 눈치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피치 못하게 마셔야 될 상황이면은 안주는 되도록 먹지 말고 술만 마시기. 이것만 해도 먹기 훈련이 됩니다. 네, 세 번째 훈련은 혈압 격기와 회로 깨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혈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게 혈압이 무슨 혈압이야, 뭐 연구하고 혈압 갖다가 계속 재서 기록하고 이게 이제 바로 문제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래, 올라올 테면 올라 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감성 고혈압은 아무리 높아도 합병증 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자꾸 재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올 테면 올라 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절대 혈압을 재지 마세요. 지금
이게 민감성인 분들은요, 혈압을 잴 때마다 혈압이 오르니까 재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재지 마시라는 거죠. 아, 그런데 재긴 재야 되겠죠. 아, 그런데 이제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아, 혈압 떨어뜨리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 떨어뜨리기 훈련이 뭐냐면은 일부러 내가 떨어뜨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혈압을 재는 거죠. 이때는 반복적으로 재시는 겁니다. 내가 안정을 취하고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한 다음에 재고 또 그래 또 오를 테면 올라봐라 그러고 재고 또 안정을 취한 다음에 또 재고 이것을 혈압 떨어뜨리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인 또 하나의 훈련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아, 특히 내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이 특히 원인이 되는데요. 감량을 하면은요, 지방도 빠지고, 뭐, 근육도 빠지고, 뼈도 좀 빠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면은 처음에는요, 아, 지방과 뼈 근육이 9대1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9, 근육과 뼈가 1. 그런데 다지기 하면서요, 지방은 더 빠지고요. 그 다음에 빠진 근육과 뼈는요,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감량 다지기 훈련인데요. 1개월에 5kg만 해도요, 혈압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1개월에 5kg을 먼저 빼셔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잘안 돼서 적정치 수준까지 빼야 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하여튼 비만이신 분들은 1개월에 5kg 빼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닥터위가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닥터위의 한입한 모금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이제 감량 다지기가 끝났으면은 드디어 이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또는 이제 몸쓰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 뭐냐면은 운동은 뭐 정해놓고서 어떤 운동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몸쓰기는요, 그냥 내가 행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뭐 걷기를 해도 동작을 크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좀 빨리 하면 되고요. 뭐 일부러 몸쓸 일이 있으면은 일부러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만 쓰는 분들은 뭐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근데 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머리는 꼭 쓰시겠으면 쓰시고 몸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일부러 심부름도 해보고, 일부러 뭐 책상도 옮겨보고 그럴 일이 있다면요. 네, 일부러 몸쓰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요령은요, 매일 몸쓰기 또는 운동의 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듣죠. 어떤 운동을 갖다가 일주일에 몇 번, 뭐한 번에 뭐 30분, 20분 이렇게 해라. 이건 이제 지침이라고 하는 거고요. 닥터위의 방법은요, 몸쓰기 또는 운동의 방법은 매일 몸쓰기의 밀당이라는 건데 매일이 유일한 지침입니다. 왜 매일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세번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론적으로는 일주일에 세 번이 쉽지만은 매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하라는 거죠. 또 매일 하면은요, 이제 밀당을 할수 있는데 오늘 컨디션을 봐서 어제 한 거를 참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 봐서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비슷하면 어제만큼, 오늘 컨디션이 못하면 어제보다 조금 덜. 그래서 반드시 매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밀당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운동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쉽게 하기의 기본 틀은요, 닥터가 늘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질문하기와 원심 행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원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원하기 쉽게 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은 바로 진정으로 물으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행하고요. 행해야만 평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평가까지 하잖아요. 행하고 그러면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또 질문과 원심 행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달라지죠. 네, 이게 이제 질문 원심 행평과 능력 쌓기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약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네, 약을 줄여갈 때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약 끊기의 반동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혈압이 있습니다. 네, 혈압약을 먹으면은 혈압이 떨어지죠. 이렇게 유지하다가 끊잖아요. 네, 끊으면은 이전 혈압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걸 반동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혈압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약에 사실은 반동이 있습니다. 이 반동이 가장 심한 게 이제 마약류죠. 네, 마약의 반동을 뭐라 그럴까요?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반동은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2주 정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약을 갖다 바로 끊지 않고요. 네, 훈련을 하면서 혈압이 안정되면은 하나씩 또는 뭐 반할씩 이렇게 줄여갑니다. 서서히만 줄여가면은 이 반동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끊게 되는 거죠. 혈압약을 끊고 혈압이 정상이고 아무 증상이 없다. 이걸 제가 완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한 가지 남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가 왜 마지막이 되느냐? 이 담배 끊기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시도를 했는데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담배 피우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담배 끊기를 하는데, 닥터가 제안하는 방법은 한 방에 끊깁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강의로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찾아보시면 담배 한 방에 끊기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혈압도 완치하시고 담배도 한 방에 끊으셨으면 바랍니다. 네, 그동안 네, 고혈압은 완치할 수 없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믿으셨나요? 네, 오늘 새로 완치를 시작해 보세요. 훈련을 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됩니다.